배 아파? 뭐 먹었는데 배가 아파? 배가 왜 아프지? 나겸아? 오늘 희성이 100일이야, 나겸아. 생일이야? 100일. 100일? 태어난 지 100일 됐어. 100일? 응. 아, 100일. 벌써 100일 됐어요? 네, 100일 됐어요. 아, 그 집안에 또 일 있을 때 애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. 네, 맞아요. 아. 응? 나 그럼 11번만 재봐봐. 37.8도도 열이 있는 거야. 리얼이 있잖아. 오빠, 나겸 해열제 먹어야 되겠다. 아, 근데 두 분 다 차분하시네요. 놀래지도 않아요. 새 키웠으니까 이제. 네. 첫째 때는 저렇게 미열만 있어도 되게 난리 나지, 난리 나. 허둥지둥하고 막. 맞아, 맞아요. 자다가도 몇 번씩 숨소리 체크하고. 맞아, 맞아, 맞아. 너무 가만히 자고 막 이러니까 신생아는. 나은이도 할래? 할래. 어. 나은이 너무 건강해. 너무 건강해. 이제는 딱 봐도 튼튼해 보여요. 네, 잘 먹고 잘 애들이. 강골이야. 강골이야, 강골. 네. 어휴. 뜨거워. 나겸 이리 와봐. 나겸아, 가서 저 약 먹어. 나겸, 이거 포도 맛이야. 포도 맛이야. 이거 컵에다 먹는 거야. 맛있지? 먹이를 찾아 성기성기. 아, 뭐야, 저 채운 게 아니에요? 쟤도 뭐라도 좀 줘야 될 것 같아. 아, 버릇 좀 입으면 쟤는 해열제도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? 포도 맛이라 그러니까.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길리만다로의 그 표범이 보고 싶다. 더 달라고 하지 마. 먹고 싶어요. 안 돼요. 약이에요, 이거. 언니가 다 먹으려고. 어떻게 꿀물이라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. 어머. 아이고. 아이고. 언니 따라하고 싶은 거야. 그럼 언니가 먹으니까. 아, 자기도 달라고. 아니, 열이 없잖아. 아니, 뭐라도 줘야지 뭐. 빵 가자. 너 크림빵 잘라줄게. 얼음 똑같이 넣어.